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정신없이 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같이 시장 살펴보고 내일의 전략을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G20 정상회의가 28일인가요? 27일 날 문 대통령은 출국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나는 29일부터 30일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DMZ까지 전격 방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G20에서 결국은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좀 되는 거고요. 미중 정상회담, 그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시장은 또 환호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협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의 드라기 총재 역시 일단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다음 달에 미국의 또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쳐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죠. 자, 많이 지금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죠? 저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냥 가기는 쉽지 않지. 항상 이렇게 조정하고 간다는 거. 자,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그동안 달러 강세에 금값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의 원화가 엄청나게 인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원화가 지금 1195원인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1195원까지 갔다가 또 어떤 분이 뭐 또 1200 얼마까지 전고점까지 또 그래서 엄청나게 갈 것이다. 예. 갈지 안 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1200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저기래라. 뭐 여러분이 예측하는 거에 너무 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급락하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 지금 뭐 그다음에 주식이 뭐 1800포인트를 깰 거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 도망가야 된다. 뭐 코스닥은 또 700포인트를 깰 거다. 그 다음에 환율은 뭐 1200 갈 거다. 자, 이렇게 예측하는 말에 여러분은 너무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맹신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맹신하는 그런 행동은 여러분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환율이 급락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그죠? 거기에 얹어가지고 환율이 추세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면 누구들이 들어와야 되나요? 역시 외인들의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오늘은 역시 한번 볼까요? 외국인은 오늘 매도를 코스피를 거래소를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 금액은 상당히 적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매도를 했지만 어쨌든 환율의 급락으로 외인들은 결국은 원화를 바꿔서 주식 투자하려고 준비를 한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대응책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예. 서서히 여러분의 비중을 늘리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까지 또 와서 지난번에 그 아름다운 김정은이한테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는 발표 이후 또 답신을 보내서 역시 또 김정은 위원장은 또 뭐 좋게 뭐 만족해 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를 봐서 지금 빠른 속도로 예.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누굴까요? 바로 대북 수혜주들이죠. 자, 한번 볼까요? 현대, 로템. 그죠? 조금씩 반등을 해 줬죠. 그다음에
대아티아이, 그죠? 또 부산산업,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역시 예, 사모개발, 그 다음에 광명전기 등 다양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옷장사는 제가 추천을 안 했었는데요. 신원도 올라갔나요? 신원도 별로 좋은 사람들 다 개성공단 관련 종목이고요. 아난티, 그죠? 예, 아난티는 못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갈지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좋은 예, 일인데요. 이걸 보려고 여러분이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자, 물론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오늘은 좀 조정을 했죠. 한번 볼까요? 주도주로 5G 장비주가 계속해서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OE 솔루션은 오늘도 반등했나요? 또 에이스테크, 그죠? 예,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RFHIC, 다 이런 것들이요. RFHIC. 그 다음에 또 뭔가요? KMW. 이런 것들이 전부 다, KMW.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거기에 아울러 스마트폰의 얘기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번에 폴더블 폰에 대한 그 악재, 다시 말해서 필름에 대해서 그것이 보호 필름이 아니고 뜯게 되는 천대를 갖다가 그 이제 그 시범 서비스를 보기 위해서 일단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일단 배포했던 것에서 그 보호 필름을 벗기는 상황에서 시커멓게 돼서 화면이 안 나오는 상황을 보호 필름인 줄 알고 뜯어서 그것을 완전 감싸도록 해서 새로운 폴더블 폰이 수정한 게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정한 게 뭐냐 하면 그, 뭐죠? 그 경첩 부분이요. 힌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화면이 깨지는 현상. 그것을 완전히 디자인을 바꿔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80일 동안의 갤럭시 S10이 무려 100만 대인가요? 100만 대를 판매를 했고요. 거기에 LG전자까지도 그 5G 폰을 갖다가 28만 대를 팔았다고 그래요, 벌써. 자, 어쨌든 5G 폰에 대한 기대감, 또, 5G에 대한, 그죠? 5세대 통신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고주파로 인해서 기지국을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당분간 더 갈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보유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수익을 굉장히 지금 많이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카메라, 그러니까 또 수혜가 되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다 보니까 카메라폰들이 지금 보통 5개 내지 6개가 설치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MC넥스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파워로직스라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죠? 파워로직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옵트론텍 파트론 오늘 파워로직스는 떨어졌지만 떨어진 건 정도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상암에 상암 지역에다가 2km 부분에다 뭘 설치를 했냐 하면 바로 자율자동차에 대한 설치를 하면서 지난번에 자율버스를 운행했지만 조금은 아직 60%대까지만 왔다. 마지막 그 40%를 완성할 때까지는 시간을 요한다고 그래도 주가는 역시 선행으로 가지요. 그것이 캠트로닉스라든지 그죠? 이런 것이 자율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i3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떤 종목이 또 나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종목, 지금은 또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아나요? 강력하게 나가는 업종인데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익을 또 크게 낼 수 있겠죠. 그것이 뭘까요? 궁금하세요? 예, 궁금할, 어떤 것이 궁금할지 그 종목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 종목을 잡지 못하면 또다시 또 제가 오늘 새로 가입한 회원의 계좌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종목을 잘 잡았는데 지금 새롭게 가는 종목이 자 시장이 조정해서 나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 종목이 뭘까요? 그걸 살 수 있어야 되죠. 요것은 다음 무료 방송인 목요일 날 예, 알려드리려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이 뭔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자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또 대북수혜주는 역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도 현대건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괜찮습니다. 대림산업도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대림산업도 올라가고요. 자 이런 것이 결국 대북수혜주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새로운 업황에서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해서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종목이 나온다. 그 업종이 뭘까?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를 안다는 것. 여러분이 끊임없이 업황에 대한 이해가 돼 있다면 다음 단계로 가는 종목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거기다 한 가지만 더 팁으로 알려준다면 지금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누굴까요? 예, 장마와 관계돼서 이제 굉장히 쓰레기 처리입은 문제가 생기니까 코엔텍 나가죠? YN텍 또 나가죠? 그죠? 또 인선 ENT 역시 예, 장마가 뭐 7월 달에 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 아직 업황에 대한 하나 종목이 또다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궁금한다? 그럼 목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기로 하고요. 제가 목요일 날 업황이 새롭게 나가는 게 뭔지 그것을 매수해야 되는데 무료 시간에 방송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 또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야금야금 시장이 이렇게 조종할 땐 특히 현대차가 반등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또 가는데요. 자, 현대 지금 자동차는 지금 많이 갔습니다. 저희 역시도 현대차를 샀고 또 현대모비스를 사서 역시 수익을 계속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너무 급하게 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다면 여러분은 수익 내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단기 급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꾸준히 갔을 때 여러분의 큰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 우리 무료방송에서 유료원서 공부하고 나가시는 분이 아, 이건 뭐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죠. 자,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고 있죠. 오늘 신고가를 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거 떨어졌다고 팔고 가서 기껏 왜 사면 부실 종목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죠? 원이 큐브를 사니까 어떻게요? 이렇게 와서 아이고 정관님 원이 큐브를 샀는데 잘했나요? 자, 이거는 매수해서 제 방에 있을 때 이걸 매수해서 제 방이 제가 추천주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방에서 이걸 사갖고 왔는데 이거는 떨어지고요. 이거 안 간다고 실적이 좋아서 갈 종목을 안 간다고 팔아 그죠? 오히려 다른 데로 갔다가 수익이 나고 가고 있는 종목은 팔게 되고 그죠? 못 가는 종목을 사게 되는 우를 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종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투자자들은 반드시 투자에 대한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종목은 아무리 그죠? 종목은 아무리 철저하게 분석해도 그죠? 지나치지 않다. 그죠? 그런데 개중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등 나간다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무슨 문제? 앞에서 그림이 멋있게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도 가지 않겠냐? 이래서 매수했는데 도저히 뒤로 거꾸러졌죠? 뒤로 꺾여버리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에 대한 재무 분석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적자가 지금 3분기 연속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가서 투자하고 좋은 종목인 대한해운은 잠시 떨어졌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폭발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지루하게 가니까 빨리 안 가는 거죠. 천천히 가면서 이것이 더 수익을 주고 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 팔아버리고 안 삽니다. 그런데 오히려 급등 나간다고 이런 거 사가지고 손실이 커진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투자의 3원칙은 반드시 지켜라. 첫 번째, 뭐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중의 원칙. 두 번째, 그죠? 비중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산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금 관리. 이 기본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갈지, 좋은 종목을 자식한테 물려준 종목으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서 와이엔텍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이런 좋은 종목은 아유 전문가님 너무 올랐어요. 나는 못 삽니다. 아직도 저평가 종목이니까 사야 된다. 떨어졌습니다. 이거 겨로의 찬스입니다.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우리 유리원들은 사가니까 기분이 상쾌하죠. 전문가님 더 살까?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떨어진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사서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사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는 나갔지요. 그런데 가서 어디 가서 또 부실 종목 사갖고 와서 이렇게 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어느 뭐 전문가 방에서는 여러분은 공부할 필요 없어. 그저 매수가만 얘기하고 뭐죠? 매도가만 얘기해서 적정 주가로 해서 딱딱 잘라서 돈을 번다고요? 예, 기본을 지킬 수 있는 투자자라면 시장이 어떻게 됐든 걱정 없는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자, 자동차가 가니까 제가 무료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이 뭐였죠? 대원 산업이죠. 예, 무슨 일이 있나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이제 매물대에서 한 번만 급등해 준다면 급등해 줄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량한 기업을 들고 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것을 믿어라. 자, 그러면 또 오늘도 여기까지 제가 다른 것도 급히 할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내일 좀더 자세히 할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한테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슨 종목에서 수혜가 나는지를 지금 알수 있게 된 거죠. 자,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요. 구체적인 거는 또 여기 유튜브에 가보시면 제가 올리는 밑에 자세히 뭐가 나와 있냐면 한번 보시죠. 예,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에 어때요?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것들이 밑에 어떤 거 있어요? 예,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보면 이제 한번 보실까요? 스티븐 여기 보면 여기에 더보기에 보면 이렇게 예, 눌러보시면 자세한 저희가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죠. 전략들이라든지 추천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익을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그다음에 또 여기 게시판에 가보면 제가 회원 전용 게시판에 이렇게 매수하지 못하도록 제가 막은 것도 있죠. 살아있는 포트 전략과 매수매도 이것을 여러분이 활용하면 또 제가 열심히 좋은 내용들을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